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의 화가 이현주 작가입니다. 천상의 화가 이현주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은 보니까 네. 그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유명한 사람. 유명하신 분인가 봐. 아니에요. 이야. 네. 아니, 그 경상북도 신문을 그냥 네. 도배를 해 놓으셨네. 네. 경북신문. 야, 이 내용이 뭡니까? 거친 부터치. 좋은 일이 생기는 부적 같은 성공을 부르는 이색 공간서. 선생님의 이색 공간은 어딘가요? 이색 공간이요. 선생님 화실이나 작업장이 네네. 아주 색다르신가 봐요? 네, 경주 남산 안에. 네. 경주 남산 안에? 네. 그림 같은 화실을 네. 갖고 계신가요? 네. 폭포가 있고 뭐 네? 작은 이렇게 폭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계곡에 물도 흐르고 네. 야, 저는 서울 남산만 생각했는데 네. 경주 남산에는 네. 뭐 그런 아주 네. 우리 남산 안쪽에 물이 흐르는 곳은 잘 없어요. 거기만 물이 흘러요. 그게 이제 네. 국립공원이 아니고 사유지가 있나 보죠? 예. 네. 명당을 갖고 계시다는 네. 얘기네요. 이야. 거기서 이야, 부럽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오.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세요. 이야. 그럼 거기서 호학들도 이렇게 저기, 그림 강의도 하시고 그러나요? 네, 강의는 뭐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네. 제 작품만 주로 개인 작업만 주로. 네. 네. 그 선생님은 네. 학원 마냥 학생을 안 가르쳐도 네. 수강료 없이도 네. 그림을 잘 파시는 화가시구나. 그림 팔아서 네. 생활이 되시는 화가시네요. 네. 야, 몇 안 되는 대한민국에. 작품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아니,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죠. 네, 야, 저렴한데 그림 팔아서 한 작품 사가신 분들이 다들 잘 되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작품을 하나 구매하시고 또 작품을 구매하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대부분 4점, 5점 막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 제가 몇 분들한테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한 점 팔기 어렵지 네. 한 점 사가신 분이 한 점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다른 작가분들도 네. 보면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야, 그럼 그렇게 좋은 작품 좀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어떤 것부터 보여주실라나? 네. 환상의 작가가 아니라 천상의 작가인가요? 네. 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 일단 현실에 맞지 않죠. 일단 보면 그림이 네 이상적이지 않고 뭐 네, 이상의 네. 그림이네요. 네. 이상 그런 뜻입니까? 네. 에, 너는 천상화가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네, 천상화가다 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너는 화가가 될 거야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네. 그림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러시구나. 그러면 한 점씩 한 점씩 볼까요? 네. 이 작품은 네, 겨울 설경 같아요? 네, 설송입니다. 목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서. 네. 설송입니다. 설송. 네. 남산의 설송. 네. 정확하네요. 네. 야, 선생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네. 그냥 눈만 뜨면 소재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남산의 사계절을. 네. 지금 이 작업이 대부분 남산 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꽃들의 정원이에요. 정원도 가지고 계실 테고. 산 전체가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이렇다 보니까 두 발짝만 네. 나가면. 야, 그 네. 죄송하지만 제가 네. 이 영상 뒤에 좀 달게 네. 편집해서 좀 붙이게 네. 그 사진 몇 개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남산 아트펜션이라고. 아니, 거기 이제 네.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네네, 있나요? 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남산 아트펜션? 네. 그 펜션을 운영하시니? 네. 오, 그럼 와서 선생님 작품도 감상하고 네. 펜션에서 네. 먹고 자고 술도 먹고 네. 고기 두고 먹고 네. 이야, 대단하다. 아, 펜션을 운영하시는구나. 그럼 뭐 고객은 뭐 그림 구매할 고객을 잡아놓고 파시네. 네. 하루 저녁 자고 나가면 네. 그림을 안 사고는 못 빼기게 만드시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작품은 거기서도 판매를 하지 않고. 아니죠. 이제, 아니, 그만큼 매력, 네. 매력적이면 뭐 그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경주에 지금
보문 가는 쪽에 그 로드백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개인전을 하고 있고 또 대구의 커들포드라는 카페에 지금 40점 지금 작품 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네. 전시는 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아니요. 1년 전시. 1년 전시? 네. 이야. 그럼 1년 전시하면은 전시료를 선생님이 받으시나요? 아, 제가 전시료를 지불하진 않아요. 네. 하진 않고 이제 작품 판매하면 제가 그냥 다 가져가고. 거기는 이제 그쪽은 공간을 제공하고 네. 아, 갤러리 쪽에서는 선생님의 좋은 작품을 네. 1년 내내 걸어놓으니까 네. 인테리어가 따로 필요 없는 네. 대단한 문화 마케팅을 하고 있는 네. 거고, 그죠? 네. 그 갤러리 오신, 그 카페 갤러리 오신 분들도 가끔씩 네. 그 그림을 좀 사가시던가요? 네.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나요? 옛날에 이제 그림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꽤 많이 파셨, 그림이 다작도 하시지만 그림도 네. 많이 파셨나요? 네,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트페어를 했어요. 거기에 30부스 중에 제가 판매 30점. 30점? 네. 그 거의 완판하신 거네요? 네. 아, 대단한 분을 만났네. 네. 그럼 뭐, 저기 그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어떤 매력이 있어서 선생님 작품을 제 그림을 보면 에너지가 네. 느껴진답니다. 아, 에너지가. 예. 한국화의 필력과 이제 동양화, 서양화를 접목시킨 그림이거든요. 예. 예.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제 한국 철학을 담고 싶고 해서 제가 매일 농산에서 금강경 책을 읽어요. 예. 예. 그걸 바탕으로서 이렇게 자연과 이런 형태를 그리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네. 읽는다고요? 네네. 아,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도를 하진 않고 그냥 명상? 책을, 예, 명상경? 합니다. 예. 네. 아, 그림 그리시기 전에? 네. 아, 매일 한 번씩? 네. 아침에 보통 한 6시 이렇게 일어나서 예. 예. 어떤 분은 금강경을 그냥 그림에다가 네. 한 150번 정도 사경을 했더라고요. 네. 한 50호, 100호에다가 네. 금강경을 밑에다가 깔고서 네. 그 작업을 하시는데 네. 그 무념무상 뭐 그 그림 그리기 전에 어떤 네. 의식 같은 거죠. 네. 그 선생님도 그런 의식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이걸 왜 밑에다 놓으셨어요? 좀 올려놓으시지. 네. 이야. 이런 작품에서는 약간 그 네. 스모커의 느낌도 네. 좀 문인화의 한지. 느낌도. 네. 아하. 한지에다가 네. 스모 채색 목하고. 그 위에다가 아크릴도 넣고 좀 전에도 어떤 분이 모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현장에서 구입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흡족해 하시던데 바로 이 작품을 사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품을 사시고 바로 돌아가서 네. 다른 페어에 이렇게 갔는데 네. 그 작가가 자기 얼굴을 그려줬대요. 네. 그래도 선물을 받았다면서 작품을 사니까 바로 좋은 일이 생기네요. 네. 이러면서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임주연인가 임현주 작가예요. 제가 인사동에서도 뵙고 네. 어저께도 저도 그려주시고 그랬어요. 네. 그분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안아요. 네. 사람들은. 아.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세요. 제가 그분 자랑을 많이 하는데 네. 작가는 그래야 돼요. 아, 그분 너무 멋있어요. 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인사동에서도 그림을 좀 많이 팔고 가셨어요. 네.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네. 바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아주 마인드가 굉장히 네. 좋네요. 그 선생님은 네. 워낙 그 작업 환경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 아, 고향이 원래 네, 경주입니다. 경주 남산이에요? 경주 남산은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결혼하셨으니까. 네.
그 하여튼 저기 작가한테 최고의 로망은 네. 좋은 환경에서 작업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은 다 갖고 계시네. 네. 그러면 봉사도 많이 하시나요? 아, 제가 지금 제 제자가 있는데 두 분이 그 파키슨 병을 앓고 있어요. 파키슨. 근데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개인전을 했고 또 제가 지금 또 자폐 아이인데 26살 전 도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작품을 봐줘요. 무료로. 근데 작품이 정말 순수해요. 네, 아무도 흉내 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네. 야, 선생님이 선생님의 재능으로 네. 재능 기부를 하시는 네. 거네요. 가장 좋은 기부죠. 네. 그죠? 가장 좋은 봉사야. 네. 우리가 돈 몇 푼 주는 거는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건 쉽지 네. 않은 일이거든요.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 친구가 자폐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수업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산만하고 엄청 그랬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하니까 너무 재밌대요. 꽃을 그리자 하니까 꽃이 뭐냐 이거 걔는 꽃이 꼬불꼬불이래요. 꼬불꼬불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색깔 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라 해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그려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제가 컬러라든가 그런 것만 맞춰줘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세 번째 수업 때는 이 자폐 아이들이 보면 집중이 안 돼요. 근데 30분 이상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림하고 완전 다른 그림이 나오니까 또 이걸 정말 더 좀 키워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작품에 대해서 욕심도 막 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그분한테 네. 그 제자한테 네. 강의료를 줘야 되겠네요. 네. 그죠? 가르치면서 배우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무도 네. 할 수 없는 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제가 그런 분들 단체에서 전시하는 데도 가서 네. 그 전시를 봤어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충무로에서 이제 카렌다 회사를 한 40년째 네. 하고 있는데 작가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특별해서 네.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분들의 작품을 요즘에는 네. 카렌다로 과감히 써요. 네. 잘 그려진 우리 누가 봐도 그냥 진짜 잘 그린 네. 잘 그린 그림이라는 네. 개념은 사실은 없지만 네. 요즘에 이제 어떤 작품에 스토리가 담겨 있는 네. 작품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야,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런 일은 계속 하세요. 네. 예.